자신감을 리더들은 두려워하지 않죠. 뭘 두려워하잖아. 기본적인 질문을 모르는 걸 두려워하지 않죠. 질문도 어떤 질문? 네가 느끼는 네가 어떻게 느끼는 질문? 다시 동사가 뭐지? 네가 동사가 뭐지? 동사가 없구나 이거. 네, 봐봐. 질문도 어떤 질문이냐면 네가 느낄지 모르는 질문이죠. 어떻게 느낄지 모르는, 당황스럽게 느낄지 모르는 질문이죠. 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대답을. 그치? 네가 뭐 할 때, 어떤 걸 모를 때 그것을 인정해라. 가능한 한 빨리 인정해라. 그리고 즉시 조치 유치해라.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잊었다면, 뭘 잊었다면, 누가 주지산지를 잊었고, 그리고 누가 얼마나 많은 수소 원자 폭탄이 있는지, 어디에, 수소 원자가 있는지, 어디에, 분자, 물에 분자가 있는지 잊었다면, 조용히 친구에게 물어봐라. 그죠? 그러나, one way or the other, 뭐지? one way or the other, 뭐 어떻게 하니?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러나, 뭐라, quit. 멈춰라. 뭐 하는 걸 멈춰라? 숨기는 걸 멈춰라. 그리고 행동을 취해라. 역설적으로 네가 물어볼 때, 기본적인 질문을 물어볼 때, 너는 더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 인식되어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뭐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더 똑똑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더 중요하게, 너가 결국은 마침내 알게 되는 거죠. 훨씬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지. 뭐보다? 뭐에 걸쳐서? 너의 평생 삶에 걸쳐서. 이런 조건을 야기할 때 네가 어떻게 야기할 거야? 더 흥분적으로 야기하겠죠. 뭐 할 거보다? 네가 가정법 과거하려고요. 그다음에 여기 if 생각된 거고, 원래 if you employed죠? 근데 생각해버린 거지. 그치? 네, 다시. 이런 조건이 야기할 텐데 더 성공적으로 야기할 거야, 너를. 뭐하고보다, 네가 될 것보다, 뭐 한다면 될 것보다, 흔한 관행을 채택했으면 될 것보다. 너 어떤 관행이야? 뭐 하는 척 하는 거야? 아는 척 하는 거죠. 뭐보다, 네가 이때 아는 것보다, 이렇게 된 거지. 네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척 하는 거죠. 그치? 뭐가 되기 위해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효과 좋은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그 선생님들은 독려하죠. 그리고 초대하고 심지어 강요하죠. 학생들이 모아도록 그렇게 물어보도록, 그 근본적이고 그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물어보도록 독려하고 초대하고 강요하는 거죠.